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머문 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와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 못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홍성의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몸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인터넷을 통해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청년들 올려드리며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못된 자아는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직장과 학교, 공부 또 취업 준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바쁜 일상들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청종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게임과 인터넷, 컴퓨터, 옳지 않은 친구들과의 만남 등 잘못된 밤문화에 젖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놀이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쉼을 얻으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취업의 문제도, 공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관계의 어려움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공포도, 염려도, 불안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모든 것은 다 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나라에 넘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청년들의 찬양을,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우리 청년 공동체들이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어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던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안녕하세요. 예배 오신 청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된 청년부 회장 황소명이라고 합니다. 청년부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모든 예배는 인터넷이 모바일 예배로 대체됩니다. 사전에 슬기로운 예배 생활 코로나19 Q&A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7시 반 수요 예배, 그리고 8시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 1부 9시 작년 대예배, 그리고 11시에 열리는 주일 2부 세대통합 가정예배, 마지막으로 2시에 열리는 주일 3부 청년예배가 모두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실황으로 송출됩니다. 단 새벽 기도의 경우에는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새벽 묵상 말씀 게시판에 묵상을 돕는 설교가 매주 업로드됩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경우에는 저희 주보에 게시되어 있는 온라인 계좌를 참고하셔서 온라인 입금이 가능하시며,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헌금함에 모아두셨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될 때 헌금을 내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방 나눔과 관련된 광고입니다. 만나서 사랑방 나눔을 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상황이 진정되기까지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통화 등을 활용한 삶과 기도 제목 등을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가 매 주일마다 나눔을 도울 수 있는 질문을, 설교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성김이 분들에게 드릴 예정이니 활용하셔서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몇몇 사랑방에서 화상 채팅 앱을 통해서 나눔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몇몇 사랑방에서는 화상 통화 채팅 앱을 통해서 재밌고 은혜로운 사랑방 나눔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추천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랑방에서도 이를 참고하셔서 사랑방 나눔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에 정태권 목사님과 와이장분들이 신중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청년부 공식 큐티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큐티책이었던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성서 유니온의 젊은이들을 위한 매일 성경 순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캡처본을 통해서 큐티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세부적인 준비가 완료되면 자세한 사항을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에 말씀 사경회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백투더베이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하고 재밌는 은혜로운 아이디어들을 논의 중에 있으니 기다리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지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현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부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지혜롭게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처럼 다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중성을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당은 예,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몇몇 장로님들이 예배당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손을 흔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를 지키니 염려 말라고 한번 손 흔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 또 모든 부분들 다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보니까 3월 달에 2주간의 생일을 맞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윤혜 양, 임다혜 양, 김정호, 김유나, 유경준, 김후연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생일을 맞는 형제들인데요. 우리 잠깐 축복기도 하고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성령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우리 황성호 회장과 또 우리 모든 임원단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또 우리 윤혜다의 또 정호, 유나, 우리 영준이, 또 호연이 이 한 주간 또 이 생일을 맞아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 땅에 보내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더 강렬하고 더 깊이 있게 친밀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결핍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따스한 손 잡아볼 수 없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또 그 감격의 예배,
또 아름다운 섬김의 봉사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포항대 시장의 한 관계자가 하신 말씀이 매출액의 90%가 급감했고 또 손님은 아예 전멸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전히 마스크는 구하기가 어렵죠. 또 연인과 함께 극장도 갈 수 없는 또 그러한 시절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결핍의 시간, 이것이 과연 영원히 지속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보게 되면 오늘 설교 제목은 결핍의 고초라고 붙였는데요. 이 고초라는 이 어려운 말은 바로 괴로울 고자에 회초리 초자를 더한 것입니다. 괴로움과 또 징계와 같은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근으로 인하여 결핍의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무려 3년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주님은 바로 그 결핍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바로 이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바로 지중해를 맞이한 갈멜산에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등 850명이 함께 모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대결을 가리켜 850:1 즉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또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 바로 850:1의 대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두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바로 기도에 응답하는 그가 바로 참신이다 라고 제안했자 먼저 바알 선지자한테 하루 온종일 광란의 예식을 치릅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죠. 저녁 무렵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큰 비가 이스라엘 땅을 적셨죠. 백성들은 불과 비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것이 바로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결핍의 고초를 회복하시는지를 함께 몇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먼저 가까이 다가오심을 통하여서 그 결핍의 고초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반복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나가쉬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게 이제 나가쉬라는 단어이고요. 또 30절에서 엘리야는 백성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백성들 엘리야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 가까이 오다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함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까이 다가오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사실을요. 엘리야가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36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불렀죠. 바로 믿음의 이 세 명의 조상들도 모두가 다 자신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에 있었을 때, 갈대아우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너와 네 후손이 열방의 복이 될 거야. 열방이 복이 될 거야.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20년간 불임으로 고통했지만 하나님이 쌍둥이 잇태하게 하셨고요. 또한 그가 40살이 되도록 노총각으로 있었을 때에 그가 저녁 무렵 광야에서 묵상을 하고 있자 어느덧 리브가라는 신부를 선물로 받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 형제들은 열심히 오늘 뭐 순이라는 말씀 묵상 교재로 바뀌었다는 광고를 들으셨는데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해야 어느 날 신부 리브가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깊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싱글 전도사님 교육자도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한 그 아들 야곱 또한 거짓과 속임수로 정말로 그렇게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 낯선 땅에서 꿈을 꾸었지만 바로 그 꿈에서 하나님 먼저 그에게 다가오셨죠.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역시 열방의 복으로 삼을 거란다 라는 기가 막힌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니 우리의 허물과 죄와 상관없이 먼저 가까이 다가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아버지, 어떤 유교적 가치관에 있는 어떤 엄한 아버지나 혼내기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가출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크게 상처를 입힌 채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방탕아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긍휼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표현한 것이죠. 더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오심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가까이 오기 위해 죄 있는 우리가 되신 사건, 바로 성육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우리 가운데 걸어들어오셨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리고 꺼지는 그런 심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 밟지 않으신 분,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도 자주 나누지만 청년 시절 때에 정말 나 홀로 기도했던, 나 홀로 탄식했던, 그리고 차마 하나님께도 얘기하지 못한 나 혼자의 넋두리조차도 어느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로 우리 청년들이 외롭거나 또 마음이 상할 때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하거나, 우리 청년들 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넷플릭스라든지 뭐 그런 매체에 충만한 그런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 근데 그거 아세요? 홀로 그렇게 스마트폰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덧 가까이 내게 다가오신다는 그 사실, 주님의 그 가까이 다가오심의 그 절정은 바로 클라이맥스는 성육신이고, 그리고 그는 성육신을 한신 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바로 우리의 인격 깊숙한 곳에 영원히 사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을 통해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 홀로 있든 혹은 가족과 함께 있든 혹은 다른 곳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이어폰에 의지하며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사실 저에게도 사실 큰 충격이에요. 지금 이 나날들이 청중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주일, 무슨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은 바로 오늘 출애굽기 말씀, 맥진 성경통독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에베소서 2장 17절 이렇게 또한 말씀하세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날에 우리 성도들이 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육자와 직원들은 굉장히 분주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굉장히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우리 전사님 돌아가면서 새벽기도 영상을 그 전날 미리 촬영하고 이제 밤에 이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새벽에 못 일어난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제 핑계 못 댑니다. 날마다 새벽기도 묵상, 이제 지금 현재 고린도전서 후서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늦은 밤에 우리 한 집사님이 금요일 새벽 묵상을 미리 시청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카톡을 통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예배 안에 자유함이 얼마나 풍요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요즘 업로드된 설교 말씀을 미리 듣고 예배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방편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는 니시, 주님은 나의 승리라는 고백으로 저희들을 격려를 해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그 먼 선교지에 가게 되면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 가다 보면 본국에서 나오는 인터넷 예배 영상 하나하나가 눈물이 나오죠.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너무 그렇게 감격스럽죠. 저도 금요일 새벽 홀로 새벽기도 영상을 들고 예배를 드릴 때 찬송과 성경봉독 하나, 또 우리 목사님들의 그 메시지 하나가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아침에 9시에 이제 전통적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에는 전세대와 함께 드린 가정 통합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드린 여러 가지 소감을 제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한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못내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또 다른 은혜가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가정예배를 사모하며 기도 중에 있었는데 남편과 손잡고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며 특히 남편을 위해 기도하자는 말씀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걸 기도로 할 수 있었고 남편이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축도 기도하실 때 비록 잠옷바람이지만 일어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글을 올려보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한 젊은 집사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텔레비전으로 크게 틀어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거실에서 드린 예배가 어색하고 작금의 사태가 눈물짓게 했지만 예배에 집중할수록 가족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큰 소리를 찬양하며 또 다른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온 교인이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림이 축복이었음을 다시금 감사드리며 속의 치유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당분간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올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밤이고 낮이고 혹은 외롭거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어떤 시험 일정도 다 연기되고 취소되고 그러한 생전 경험에 보친 그런 일정 속에서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가깝게 우리 가운데에 오시는 것을 이미 오셨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마음 가득히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결핍의 고초를 회복하시냐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심을 통해서요. 깨어진 언약, 하나님의 약속. 엘리야가 불을 받기 전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고요. 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들어서 그렇게 이제 제단에 벌려놓았고 이제 불이 내리기를 기도를 했죠. 보세요. 이 송아지, 12개의 돌, 제단불. 이 단어들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이제 성경을 검색을 해보니까 발견된 장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이었어요.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도 12기둥을 세우고 아마 돌로 쌓았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에 자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셨어요. 민족적인 약속을 할 때 결국 엘리야가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언약을 다시 맺자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맺은 이 언약, 이 언약은 마치 결혼의 언약과 비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강남에 나온 예배당 그 결혼센터에서 주례를 이제 인도를 했고 또 한 커플은 안타깝게도 그 이제 두 커플을 결혼 주례했는데 한 커플은 허니문은 취소될 수 있었는데 그 예식장이 취소가 안 됐어요.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다행히 어제 하객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오긴 했었어요. 그렇게 축복을 해줬었고요. 또 다른 한 커플은 허니문이 취소가 안 되고 대신에 예식장은 이제 연기가 됐었어요. 네, 그 커플은 허니문을 바로 보낼 수가 없어서 어제 저희가 본당에서 그 커플과 또 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여기서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혼인 시키고 이제 아마 한참 오늘 비행기 타고 아마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언약이란 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맺은 이 언약은 마치 결혼 언약과 비슷해요. 부부가 결혼 언약을 통해 일평생 정절을 지키겠다고 말하죠. 마음과 몸에 순결을 지키겠다고 결정합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남편만을 사랑하고 또 아내만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거죠. 이 둘 사이에는 시어머니가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이성이 들어올 수 없고 어떤 꿈과 야망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었었어요.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비가 필요하면 뭔가 물질이 필요하면 바알에 가서 절하고 또 뭔가 어떤 쾌락이나 뭔가 어떤 인생의 어떤 의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세라에게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부가 맺었는데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밤마다 부부가 딴 곳으로 가서 다른 연인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장면이 연출됐죠. 언약은 유리처럼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음란의 죄를 저지른 간음 음부와 같도다. 언약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돌볼 의무가 없었어요. 재앙과 심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무참히 깨진 언약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다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이 엘리야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36절에 그 옛 조상의 이름을 부르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나요? 37절에 여호와여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기도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불이 내린 거 그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죠. 어떠한 불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의 심장의 불이에요. 그래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지만 난 한 번도 내 언약을 잊어버린 적 없어.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영원한 배우자, 영원한 남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그 심장 속의 사랑의 그 불타는 열정을 1분만 보여주신 결과가 바로 마른 하늘에 불이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라고 말합니다. 종종 한국말로 미쁘심이라고 표현되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너무나 자주 깨트리죠.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세요. 항상. 항상. 절대로 변함이 없으세요.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그 심장 속의 뜨거운 사랑을 이제 마침내 표현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희생제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길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피라고 말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자, 이 언약을 맺는 그 근거가 우리 청년들의 열심도 아니고 청년들의 선행도 아니에요. 저도 자주 청년들을 고백하지만 청년 시절 때에 일주일, 7일이 치면은 뭐 나흘은 뭐 순종하면 산 것 같지만 나머지 사흘은 뭐 지옥처럼 아무리 해도 뭐 의를 행할 수 없더라고요. 예. 우리 어떤 선행의 근거에서 하나님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언약을 뭐에 근거하냐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바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은 깨질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언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교제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촉구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제가 형제들, 청년들아 넣어서 이렇게 읽을게요. 그러므로 청년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하나님 만나는 성소에 들어갈 당연한 특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담력이란 표현보다 원문에 따르면 특권이라는 표현이 맞죠.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패스워드를 받았어요. 그 놀라운 언약의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느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황성원 회장이 잘 광고했지만 여러분 사랑방교회 모임이, 청년 사랑방교회 모임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세 사람만 있으면 비록 예배당이 아니어도, 아니 어떠한 장소이든 심지어 이 온라인 가상세계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왜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기술이 딸려서이지만은 우리 청년들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다양한 화상회의 앱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어떻게 현장을 중계할 수 있을까 막 지금 한 주간도 저희가 고민할 건데 뭐 VR 기계라든지 AR이라든지 다양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예배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래서 이렇게 결단해 주세요. 아, 언약의 피로 인해
어디서든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우리 청년들을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예스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약속이든지 간에요. 우리가 지금 생전 경험을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지금 부어지는 걸 많이 경험해요. 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 기근의 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이 한국 사회가. 그런데 마치 그 옛날 요셉 시절 때에 7년 풍년 때에 창고에 가득히 모아놓고는 기근이 들자 창고를 활짝 열어서 그래서 고통하는 이웃들을 다 먹여 살렸죠. 근데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 너희 교회도 요셉의 창고와 같이 쓰임받을 거야. 우리 가운데 있는 창고 속에 있는 그동안 쌓여졌던 하늘의 놀라운 양식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과 함께 나눌 때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더 감사한 것은 그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함께 나누자 우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바로 어떻게 마음을 모으셨냐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제 카톡상에 주고받은 대회예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그 남은 비용을 우리 무료급식소인 참 좋은 친구들에게 갖다 줍시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화요일에 함께 결의를 해서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거기 가려고 해요. 우리 청년들을 섬긴 곳이죠.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에 많은 아이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본인이 머무는 곳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정말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기가 막힌 언약의 약속들의 말씀들을 체험하는 우리 또 다른 엘리야 같은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결핍의 고초를 회복하시냐면 세상의 그 헛됨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심을 통해 회복을 하세요. 세상의 헛됨을 드러내시기 위해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이 바이러스를 통해 신천지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리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1월 달에도 우리 홈페이지가 그 신천지를 통해 공격을 받았을 때에 사실 그런 기도를 했었죠. 신천지 거짓들 만천하에 드러내신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한 주간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허무함을 더 드러내실 거예요. 이 결핍의 고초의 시대 역설적으로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바알 우상의 그 허무함을 만천하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28, 29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방글라데시 1월 달쯤에 이슬람 축제 때 보면은 이 도로가 피로 물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응답해달라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 듯이 떠들고 저녁 때까지 이르렀지만 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루 온종일 이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아무 변화 없었어요. 왜요? 당연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본래 없는 존재니까. 그저 인간의 자기 욕심을 투영한 결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의 시기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함을 점검하고 있어요. 어제도 강남대로 한복판이 텅텅 비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불필요한 것에 시간과 재정을 낭비했는지를 많이 깨닫게 돼요. 또 반대로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해 가치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을 보는 부분들 우리 또 청년들이 정말로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장면을 보는 모습들 뭐 저희 교회 담임 목사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제일 착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사실 우리는 그동안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렸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똑같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자문하세요. 너 하나님만을 예배했니? 너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삼았니?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 혹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는데 내 피난처로 삼는 은밀한 모든 것들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문화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그 누림의 동기가 하나님 없이 뭔가 정말 그 허무한 마음을 달래려는 것이라면 그 순간 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예배뿐만 아니라 과연 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사랑했는가? 우리 청년들이 사실 성롱성 공동체 청년 공동체라면 여러분 모두 다 계급장 떼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청년,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이유가 됩니다. 뭐 세상에서 학교 어디 다니고 그건 우리 중요하지 않아요. 일터 뭐 하고 직업 다니고 결혼했는 여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니? 너 예수님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럼 넌 우리의 식구야.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그 종교 사회학자, 비교 종교학자인 로든 스타크라는 분의 토니 스타크의 형님 뭐 그건 아니고 로든 스타크라는 분인데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뭘 연구를 했냐면 로마 제국 당시에도 심각한 전염병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대요. 어느 정도냐면 서기 260년경에 강타했던 전염병의 경우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안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의 그 등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늘 회자됐던 근데 그 도시 인구의 3분의 1가량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청년들, 또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디모니우시우스라는 분이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 집사,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은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가운데 한 장은 황금률과 생존률이라는 소창에서 이렇게 말해요. 황금률,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황금률, 인간관계의 황금률이죠. 갈렌과 같은 로마 제국 유명한 의사는 전염병 나니까 도망가 버렸는데 근데 크리스천은 그 자리에 남았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비록 현대 의학은 없지만 물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 그러면 그걸 통해서 생존율이 월등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다가 또 면역력을 또 갖추게 되고 물론 크리스천들도 질병에 걸리기도 했었지만요. 그래서 그걸 전염병에 강타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더 기독교인들이 주류가 되었던 거예요. 또 한 번 전염병이 더 강타하면 크리스천들이 더 많아지고 또 크리스천들을 선망하는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이 흐르자 마침내 4세기 초에 결국은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얼마 안 있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유례가 없는 이 환난 이 단 두 가지 키워드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웃을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돌봐야 될 내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은 누구신가? 눈을 떠서 크리스천처럼 도망가지 말고 내가 정말로 도와줘야 될 내 청년, 내 후배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될 내 그런 돌봐야 될 친구는 누구인가?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멀리 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지금 낙심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 먼저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셔라고 오해하고 있는 청년들, 또 예수님의 그 피 언약을 모르고 엉뚱한 대로 방어하는 청년들, 여러분 특별히 신천지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청년이라는 사실 여러분 충격을 받으십시오. 바로 거짓된 세력에도 그렇게 청년들이 갔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참 진리이신 복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돈의 우상, 권력과 쾌락의 우상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유일하신 하나님만 나는 예배하는가? 바로 예배와 사랑, 사랑과 예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 환란의 시기에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 오히려 더 큰 성숙, 더 오히려 강력한 우리 서울홍성의 우리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감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 드릴까요? 우리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지금 합심하여 통성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할 것입니다. 아버지 환난의 때에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주를 찾게 하시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간절히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섬기고 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사랑, 사랑과 예배로 이 결핍의 고초의 시간 마침내 불과 물로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또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을 믿나이다. 세상에 허무함을 드러내신 하나님 또 세상에 거짓됨을 들추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나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상했고 또 나머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나의 피난처로 미를 삼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후문으로 허물어져 있는 아버지 아버지 청년들의 내면의 예배를 회복하며 아버지 청년들이 있는 곳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하는 아버지 아버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아버지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아버지 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예수 안에 심어주신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주여 기쁨과 담대함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외된 이웃들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돌보아 주며 아버지 우리 청년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 지체든지 간에 소외된 우리 청년들 다 한 명도 없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복음만이 진정한 이 시대의 해답이며
교회만이 진정한 아버지 합곡사위의 소망이고 아버지 대안이 됨을. 그래서 아버지의 실현의 때가 끝났을 때에 아버지 요셉의 장구를 통하여 수많은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 서로 성송의 우리 저지 공동체 또 아버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아버지 뜨겁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요셉의 장구와 같은 쓰임 받는 그 감격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격스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묘한 놀라운 지혜를 인해 경배를 드리나이다. 주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이 기근의 때에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득한 요셉의 창고를 광활하게 열어주시사 보라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아무라도 닫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예배의 은혜를 또 우리 청년들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 세상 해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온전한 희망이 되어지는 청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축도로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한 광고를 하고요. 우리 정 목사님 나와서 우리 광고할 거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자, 몇 가지 함께 나누면요. 아까 황소명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예배들은 인터넷 예배로 전환이 되고요. 주일 3부도 변함없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우리 청년들께서는 예배에 집중을 해주시고 또 특별히 사랑방 모임 창의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홍성공대 전체가 마을별 금식을 하고 있는 지금 기간에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이번 한 주간 한 끼씩 구별하셔서 함께 금식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란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연모 목사님 함께 전하신 말씀 함께 나누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원들과 임원들 비롯한 리더십들과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소그룹 안에 있던 역동들을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사랑방 나눔을 이루어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정한 장소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동일한 마음으로 인터넷에 동참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특별히 하루 온종일 그렇게 예배당을 사수하며 그렇게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당위원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구령한 귀한 직원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성삼위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묵상과 또 한 주간의 승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